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매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나비만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요번 시간에는 또 띠 궁합을 한번 가볼게요. 쥐띠랑 호, 랭이 띠를 한번 볼게요. 연애하면 좀 어떨까요, 이 두 분? 쥐띠, 범띠 궁합으로는 일단은 왜 처음 봤을 때부터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. 처음 해봤을 때 왠지 저 사람을 아는 것 같고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 쥐띠와 범띠가 만났을 때 스킨십을 잘할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약간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. 원나잇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. 쥐띠랑 호랭이들이 네. 조금 확률적으로 높다? 있을 수 있죠. 아, 네. 있을 수 있고 네. 그러면서 이제 뭐 꼭 사랑한다는 표현이 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뭐 표현 뭐 사랑한다, 좋아한다, 보고 싶다 이런 표현도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띠고 겉궁합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띠는 이제 속궁합도 아주 잘 맞을 수 있는 띠입니다. 갑자기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. 쥐띠 분이랑 호랑이 띠 가진 분들은 조금 만남을 갖게 되면은 좀 이별하는 확률이 조금 낮겠네요. 이별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.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너무 빨리 불타올라.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? 푹 식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금방 질릴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 상대로 이 두 분이 만났을 때는? 결혼 상대로 만났을 때는 사실 이제 한쪽에서 네.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네. 이제 호기심도 많아요. 호기심도 많기 때문에 네.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만큼 또한 매력이 있어요. 범띠들이요 되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성향이 많아요. 연예인 중에서도 범띠를 가진 연예인이 있다면은 내가 뭘 굳이 안 해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띠로 보이고요. 다음 생에는 범띠로 태어나겠습니다. 저도 그러고 싶어요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돈이죠. 돈이죠. 네. 이 두 분들이 만났을 때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까요? 쥐띠와 범띠가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추진한다면 일단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계획적으로 잘 움직인다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궁합이에요. 호랑이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고 용감하고 네. 기회 포착이 아주 빨라요. 그리고 쥐는 행동이 빠르고 재치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. 쥐띠랑 범띠분들께 또 선생님이 뭐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충고해야 될 거. 쥐띠랑 범띠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. 그거면 충분히 된 것 같아요. 뭘 주의를 해야 될지. 그죠?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제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올마이티입니다. 오마이티 아니고요. 오마이티 대박 나주세요. 네. 일단 제가 대박났어요.